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 구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김지훈 병장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전 이제 병장입니다. 두 달 후면 전역을 해요. 살갑지 못한 아들이라 입대하는 날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큰절만 올렸는데, 그런 아들에게 처음으로 그 두텁고 큰 손으로 안아주려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땐 괜히 민망해서 슬쩍 피했는데 이제야 조금 후회가 되네요. 걱정 마시라고, 군생활 잘하고 오겠다고, 그러니 아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 한마디를 그땐 왜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까요? 한번 안아드리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상병 3호봉 무렵 불침번을 서고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당직 사관님께서 깨우셨죠. 전 그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모르게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10년 전부터 간 경화로 고생하시던 아버지,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만, 아무래도 좋으니 제발 전역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학교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가시는 바람에 저는 군복을 입고 철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었죠.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 얼굴도 안 보고 가셨나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면회 한번 가야 하는데 다른 부모들은 다 갈 텐데 몸이 성치 않아서 어쩌나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아버지?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했던 아버지 마음, 자신의 목까지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도 저도 선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아버지께 괜찮다는 말 한마디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 목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선미, 제가 더 잘 지키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더 열심히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충성. 네, 청취자 러브레터, 육군 구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김지훈 병장이 아버님께 보내는 편지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퀸의 Love of My Life였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네요. 그 러브레터 관련해서. 9637님,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버팀목이셨을 텐데 김지훈 병장님 힘내시고 더 열심히 살기를. 자, 7589님, 너무 슬픈 러브레터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돌아가신 아버님께 네, 보내는 편지였었는데, 네, 너무 짠해서 네, 저도 조금, 조금이 아니죠. 많이 네, 슬펐습니다. 자, 한줄터치입니다. 한줄터치. 오늘 주제가요, 나 이것 때문에 산다. 네.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하고 고단해도 이것 때문에 웃을 수 있다. 또 이것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 있죠. 네. 뭐 지금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물건이 아닌 걸 수도 있고. 네. 자,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이것, 네, 이것, 네, 무엇인지. 자, 유료 50원 문자 샵 0967, 그리고 별사탄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모르겠네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학적으로, 네,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네. 과연 우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렵습니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1부 끝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네, 이분들은 참 특이하게 사시네요. 별일 없이 산다. 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러브 Q&A. 자, 오늘도 만만치 않은 사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깐요. 자, 연애 칼럼니스트 표정우 씨가 명쾌한 러브 코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양정승의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뱅두곡 듣고 오겠습니다.